박용택 6타수 4안타 몰아쳐 개인 통산 2321안타 최다 안타 역사 다시 쓴 박용택 서울는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는 LG 박용택이 23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와의 경기에서 4회 말 1사1 롯데 2루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. 박용택은 KBO 리그 통산 2319개를 기록한 이 안타로 양준혁 은퇴 이 보유한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2318개 기록을 갈아치웠다. 2018년 6월 23일 utzza@yna.c 5.kr 서울는 연합뉴스 하남직 기자는 LG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E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날 LG가 짜릿한 역전 승을 거뒀다. 박용택은 23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. 전에 6타수 4안타 2타점을 올렸다. 4회 초까지 2에서 7로 끌려가던 LG는 박용택이 2319번째 안타를 친 4회 말 9점을 뽑아 역전하며 18에서 8. 로 이겼다. 0에서 2로 뒤진 1회 말 1-4-1로 첫 타석에 들어선 박용택은 상대 우완 선발 노경은을 공략해 오른쪽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쳤다. 이 2루타로 박용택은 양준혁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의 안타 기록 2. 1318안타과 타이를 잃었고 LG는 1-4-2 3루 기회를 잡았다. 김현수의 몸에 맞는 공에 이어 이천웅이 유격수 땅볼을 쳐 LG는 1점을 만회했다. 롯데는 4에서 2로 앞선 4회 초 무사일 2루에서 터진 이대호의 4월 3점포로 달아났다. 이대호는 KBO 리그 역대 7번째로 5시즌 연속 20홈런을 쳤다. 4회 말 반전이 일어났다. 그리고 대기록이 탄생했다. LG는 정주현의 3점포로 5에서 7까지 추격한 뒤 1-4-1 2루 기회를 잡았다. 타석에 박용택이 들어섰다. 박용택은 롯데 좌완 불펜 고효준의 시 속 123 커브를 받아쳤고 타구는 빠르게 우익수 왼쪽으로 향했다. 주자 두 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동점 7에서 7 적시 2루타였다. KBO 리 그 역사의 길이 남은 2루타였다. 박용택은 4회 터진 2루타로 양준혁 위 원의 기록을 넘어 역대 개인 통산 최다 안타 2319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. 전광판에 박용택의 기록 달성을 알리는 영상이 나왔고 LG 팬은 물론 롯데 원정 팬들도 박용택에게 박수를 쳤다. 종전 기록 보유자 각 된 양준혁 의원도 경기장을 찾아 박용택을 축하했다. LG위 공격은 이어졌다. 후속 타자 김현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역전 2루타를 치더니 이천웅이 1루수 키를 넘는 행운의 2루타로 격차를 벌렸다. 김용희와 정상호의 볼 넷으로 이어진 2사 만루에서는 정주현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다. LG는 4회 말 올 시즌 팀 한 이닝 최다인 9점을 뽑아 11에서 7로 역전했다. 롯데는 6회 초 민병헌의 좌중얼 솔로포로 다시 격차를 좁혔다. 하지만 6회말 2사 3루에서 좌익수 전준우가 정주현의 평범한 뜬 공을 놓치는 치명
적인 실책을 범해 추가점을 헌납하며 무너졌다. 박용택은 7회 중월 2루타 8회 중전 안타를 치며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2321개로는 였다. JIKS 79-INA.CO.KR 2018년 6월 23일 21시 27분 송구.